한번 더 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물의 분량대로 이게 제일 첫 번째 그 하나됨을 지킨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우리를 그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구속을 하셨는데 왜 구속을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이 집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했다. 하나님이 집이 왜 구속했냐? 하나님이 집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왜 세우려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이 자체가 하나님 경륜의 비밀이고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 이 몸 하나됨을 지키는 걸 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두 번째 말씀인데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다는 이 말씀에서는 우리는 전부 다 다른 자리에서 불려온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만나지냐? 세상적인 방법도 많겠죠. 뭐 처세술 뭐 여러 가지 예. 많겠지만은 우리 어떤 노력으로 한다 해도 정말 하나될 수 없는 걸 우리가 아마 다 경험하실 겁니다. 그 이거는 우리로서는 안 되는 일이다. 몸이 하나 되는 것은 우리 노력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성령이라는 말이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령은 정말 뭐 우리가 설명하기 정말 어렵죠. 형체를 잡을 수 있는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신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성령이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따르면서 예수의 그 운명을 보고 또 우리가 그 예수를 또 따르게 되고 그분과 하나님을 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 십자가에서 그분이 내가 그분의 운명 안에 포함된 사람이구나. 저분의 길이 곧 내 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 이런 것도 사실은 성령이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은 성령을 예수의 영이다.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교회 경험을 자기가 하면서 이 교회 영이다. 교회를 하나되게 한 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함께 주의 몸을 이루고 우리가 살고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건 하나님 하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성령이 하셨다. 결코 사람은 하나될 수 없는데 다 선악을 먹고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서 이탈해서 다 독립적이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로 만나졌을까? 성령이 하셨다. 성령이 한 몸을 이루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를 보니까 개인도 그렇지만 특히나 교회를 보니까 이 예수의 영이 아니면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이 생명이 정말 소중하죠. 정말 소중하고 이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 또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형제들을 우리가 하나의 생명 안에서 우리 한 몸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할 수도 있죠. 교회를 이루는 것도 생명의 성령이 그렇게 하고 있다. 단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또 뭐 생명이 뭐냐 그래. 그거 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이런 걸 또 그런 식으로 또 표현했는데. 뭐 카메라의 생명이 렌즈다 하는 말처럼 우리에게서는 생명이 뭐냐? 그럼 우리에게서는 생명이 뭐냐? 바울의 말처럼 오직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서 존귀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정말 이제는 정말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 빠져버리면은 우리는 그냥 껍데기 불과하구나. 점점 더 그렇게 우리가 알아진다는 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었고 이를 바로 죽고 사신 이 한 분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 가지고 이 목표 이 목표 안에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말하고 또 이 한 운명 가운데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근원이 하나죠. 근원이 우리 근원이 하나인지 몰랐는데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근원이 하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다 피조물로 드러나고 아버지를 가면은 아버지께로 가면은 우리가 다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다. 다 만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근원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안에서라면 누구라도 다 마녀가 다 만나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말씀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건 앞에서 근원이 하나다 그랬죠. 한 주님, 한 믿음, 뭐 한 침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 근원이 하나지만 그렇지만은 다 하나지만은 각자 받은 선물의 분량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다 각자에게 받아들여지는 뭐 물론 소화력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 은사는 우리가 좀 조금씩 다르게 이제 우리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몸이 우리가 몸으로 우리가 조성돼 가는데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그렇지만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우리가 한 몸이죠. 하나이고 그리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각 지체마다 각자 기능이 다 같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도 필요 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제가 뭐 오늘 뭐 들어오신 분이 몇 명 없어서 지나간 제가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제가 76년도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9월달에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때 CCC 때인데 그때 만나서 목사님 쭉 따라왔죠. 따라오다가 또 결혼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83년도에 결혼을 하고 4년 동안 우리 집사람하고 치열한 전투를 하고 거기서 내 꼬라지가 다 드러나가지고 내가 도망을 갔어요. 도저히 막 내가 내 그 내게 있던 속에 들어있던 그 막 살기가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을 알았는데 내 안에 있던 말이죠 오만 잡다한 것들이 다 튀어나가지고 속에서 막 살기가 막 확 끌어올리는 거 보면서 제가 도망을 갔어요. 갔다가 사람 죽이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갔다가 다시 이제 92년도 5년 만에 92년도에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왔죠. 그때가 이제 호산나 산부인과 했을 때입니다. 그래 와서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회 분위기가 아 그 원선이 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교회 막 분위기가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다시 돌아올 때는 제가 내가 사탄에게 철저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돌아왔거든요. 아 내가 어디서 속았는가. 그 자리를 내가 알고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이제 그 이제 교회 생활 하는데 그때 원생이 너무너무 충만하더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원생이 앞자리에서 짝대로 궤도 우리 노래 중에 노래를 궤도를 막 넘기고 있을 때 그런 시대라. 여러분 이거 궤도 넘기는 그 노래 중에 노래 여러분 기억도 하셨죠? 아, 네. 그래, 궤도를 넘기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원생이 간증을 하면은 자기는 배영 여고에 가서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한대. 하루 종일 주님 묵상한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이제 또 일찍 와. 근데 묵상하고 일찍 오는 걸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딴 사람을 막 판단하는 거야, 형님이. 나는 일찍 왔는데 형제들이 일찍 안 오더라 하면서 막 그렇게 간증 시간에 막 판단하는 거야. 그래 내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뭐 아니 저 좀 이상하다. 저 형님이 자기 간증만 하지 와저리 남을 판단하노.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고 이제 막 그때 이제 앞에 목사님 연단이 그 목사님 앞에 그 탁자가 되게 그 앉는 자리가 좀 되게 좁았어요. 겨우 히프 나가서 겨우 히프 거칠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 이제 말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형들이 이제 간증하러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하루는 아마 양문에 아마 자매 있던 것 같아. 양문 자매가 나와서 이제 그 히프에 간신히 걸치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간증하러 딱 하는데 원생이 그때 되게 이제 목사님 말씀에 피를 받아 모이라 충만해가지고 그 넘기고 있던 노래 중에 노래 궤도를 넘기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자리가 원래 그 제일 앞자리 바로 뒷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짝대기를 놓더니 앞에 사람을 훌쩍 뛰어넘더니 간증하려고 서가 있는 앉아 있는 그 자매한테 와가지고 막 마이크를 팍 뺏은 거라. 그래 그 자매가 갑자기 자기 간증하려고 하다가 형님이 뛰어나가지고 빡 뺏으니까 안 뺏길래 안 뺏길래 그러겠죠. 그래 둘이가 이제 마이크 쟁탈이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돌락하고 안 준다 하고 돌락 안 준다 하다 그날 마이크 부러져 붙어. 어 마이크 부러져 붙다니까. 하여튼 그런 쇼킹한 사건을 이제 눈앞에서 보고요. 내가 보니까 야 저 너무 심하다 싶은 거라. 응? 아니 이제 겨우 이제 그 양모의 자매가 이제 뭐 간증도 자주 한 사람도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나가지고 겨우 간증 한 마디 하려는데 막 형님이 막 불쭉 뛰어나가지고 막 내놔! 그러면서 마이크 내놔! 그러면서 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속에서 내가 탁 내가 막 딱 내 속에서 이제 거부감이 탁 생겨요. 그래가 바로 나가 내 간증을 했지. 원세 형님은 내가 볼게 예? 양이 아니고 호랑이다. 형 간증을 보고 형님은 양이 아니고 호랑이다 이래 보소 내가. 어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뒤에 이제 하여튼 모임이 어쨌든 간에 집회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그 양문의 자매 형제 자매들 그 다음에 그 새싹이 어른들이 내한테 쭉 따로 나오면서 아이고 정춘아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우리 그동안 뭐 원순이 귀에 눌리가 우리가 말도 못하고 살았다 하면서
이러면서 막 따라오는 거야. 그 나는 영문도 모르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싶은데 내가 그동안 없었으니까. 내 교회 나갔다 없으면 내가 잘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따라오면서 우리 집까지 따라왔어. 그래 와가지고 이제 한참 이제 홍은선 성토대회를 거기서 또 한참 했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인가 이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말씀 다 끝나고 나는데 아무도 간절 안 하니라. 대국에 한번 역사에 내 한번 그 처음인 일이 싶어. 아무도 간절 안 해. 보통은 목사님 말씀 끝나면 이제 원성이 나가지고 이제 불 확 지피마. 딴 사람 나가지고 또 막 같이 간절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날은 간절 아무도 안 해. 조용.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말씀 딱 하시는 대로 보니까. 그 당시에 내가 이제 간증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떤 계시가 딱 오면은 계시를 있는 그대로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데였어요. 그게 아주 순수하고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안 섞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있던 터에 목사님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한 데는 많은 것을 동원해 가지고 증거해 내가는 거라. 그리스도를 증거한 데는 아주 풍성하게 증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가만히 들어볼게. 야 이거 원소형 팔을 딱 들어주고 있는 거라. 내가 딱 들어보니까 아이고 그래가 내가 이제 그때 딱 느낀 게 내가 교회 앞에 나가서 형을 딱 비판 간증을 해버리더니 교회가 깨져버려. 그러니까 교회가 막 갈라져가지고 내 쪽으로 따라온 편이 따라있고 원소형 쪽 따라간 편이 또 따라있고 이렇게 확 갈라져버렸어. 눈에 보게 갈라져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목사의 말씀 들으면서 아 이거는 내가 형을 비판한 간증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구나 이건 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 중에 이제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드러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길래 내가 딱 듣고는 바로 나가서 이제 내가 교회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형님한테 꿇어 앉아가 내가 공개적으로 내가 간증을 했어. 사과 간증. 아 형님 죄송합니다. 내가 두 분 다시 교회 앞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꿇어 앉아가 사과 간증했어요.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딱 제가 그걸 겪으면서 제게 알아진 것이 교회의 비밀이 그때 딱 알아졌어요. 그때 교회의 비밀이 처음으로 내가 딱 이렇게 보여줬을 때라.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자기도 간증 잘하고 싶어가지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알아진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는 가끔 많은 지체가 있는데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다. 그래서 모두 원수형처럼 간증 잘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입이 너무 많겠죠. 입이. 원수형은 어찌 보면 교회 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홍이빨이라고 막 정말 세상에 까던 이빨을 교회 와서 막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리스도를 막 그렇게 아주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는 교회 입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것이고 또 누구는 이제 손 역할을 또 누구는 발 역할을 각자마다 다 역할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왜 그 형님을 보고 왜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간증을 잘하고 싶었냐면은 그게 영광스러워 보였던 거라. 예? 근데 그 영광은 교회의 영광은 비교하는 영광이 아니거든요. 예. 교회에서는 비교하면 안 되는데 전부 다 비교해가지고 야 입이 손보다 입이 낫구나 발보다 손이 낫구나 이렇게 형제들 보고 부러워하던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지체 안에 있는 영광은 손이 발보다 낫다 입이 손보다 낫다 이런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입은 입의 영광이 있고, 손은 손의 영광이 있고, 발은 발의 영광이 있고, 각 지체마다 다 영광이 달라요. 그래서 누구를 부러워할 것도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입은 입의 역할을 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해야 온 몸이 온전하게 표현되듯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비교하는 영광이 아니고, 우리가 각자 영광이 있다. 그래서 증거하는 영광이 있다. 지체 영광이 다 다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각자 받은 이 선물의 분량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손해 불량도 있고 입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다 사탄을 따라가지고 종로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그들은 다시 사로잡으셨다. 이 위로 올라갔다는 말이 바로 그분이 영광스러워지셨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간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무시하고 정말 그가 싫어서 다 떠났죠. 그런데 이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만유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좋아 보일 때, 영광스러워 보일 때 우리는 그분에게 다시 사로잡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봤는데 사실 이 영광이 무슨 영광이었냐면은 십자가에서 끝나고 다시 난 영광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난 영광.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싫어했던 그 자리에서 그분이 영광이 나온 것을 안다면은 우리 인생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가 다시 다 되돌아와서 정말 그리스도에게 유용한 어떤 그런 몸으로서 우리가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사실 선물로 주셨다 그랬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어디에 줬는가? 교회에다가 선물로 줬다 이래요. 전에 사단에게 쓰이던 이런 것이 이제는 교회를 위해 쓰이게 됐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좋게 보인다면은 정말로 누구나 다 교회로 오겠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영광스러워져야 된다. 교회가 정말 풍성하고 만유를 품을 수 있는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조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뭐 아시는 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따른 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돌아선 다음에 교회를 세운 일에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교회 건축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건축하고 그런 역할에 쓰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그에 속한 모든 것이 교회에 필요한 어떤 그런 것으로 사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은혜를 은사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지체 한 사람으로는 절대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김 목사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분량은 다르지만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아무도 없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는 서로 다르죠. 세상에서는 서로 다른 것은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지만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서로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지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지체 몸이 입이 열 개고 손이 한 개만 많아도 그 완전히 그 괴물이죠, 괴물. 그래서 생명 안에서는 서로가 달라도 다른 것이 서로를 오히려 세우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거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정말 아주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같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구속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몸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몸의 생활하는 것이다. 몸이 뭡니까? 몸은 사실은 연합이죠, 연합. 뭐라 해도 연합이죠. 연합이 되어야 몸이 되고, 몸이 되어야 나라가 되고, 그죠? 결국 하나님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건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은 단체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명심하고 아멘. 내가 전체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참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절대로 전체를 내가 아무리 잘 내가 뛰어나도 전체를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대로 자기 받은 대로만 드러내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드러낸 만큼 우리 들어 쓰실 텐데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각자 자기 받은 분량대로만 한 그 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서 서로 다른 많은 지체들이 서로 많은 다른 지체들이 정말 사역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시대라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어쨌든 계속 말씀하는 것이 몸의 연합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겪지만은 이걸 통해 가지고 좀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로 한 몸을 이루면서 그리스도를 우리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누구든지 나팔을 여십시오. 대답을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이다. 목적이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한국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해를 하는데 전에는 아까 동태 형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재료가 준비가 안 되니까 이 재료가 네가 집이 되려고 깜짝거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잘 믿고 내가 잘 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상으로 향하던 그 열심을 주님으로 향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봤지만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또 가정에서 또 소홀해지는 면이 있네. 왜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집에서는 다경미달이라 그 말이 서운했지만 그냥 나를 잘 아는 사람은 가족이니까 가족에서 가족 앞에서 인정 못 받은 건 그런 빵점이라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근데 막 그걸 변명을 했지만 변명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게 사실이니까 뭐 가족이 뭐 거짓말 할 거 아니고 다 인정을 받아도 가족들한테 인정 못 받는 건 빵점이야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은데 사실이더라고 그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바로 아시는 거지. 무슨 성전을 건축하려니까 재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재료가 준비가 안 됐어. 은혜는 받아가지고 불은 탔는데 이거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올 싸댕기는 막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막 사람들이 부름도 사고 칭찬도 듣고 내가 섬기던 목사님은 자기 목회 30년 경력 중에 나 같은 사람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 그 듣기는 기분이 좋은데 집에서는 아니야 너 땅금이야. 그러니까 서운하지만 그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을 알고 나처럼 알고 이 기쁨이 충만하면은 내 마음을 알 거야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당신은 아니야. 빵점이야. 근데 이제 왜 빵점인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자꾸 이끄셔가지고 어디로 이끄시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앞으로 있고 여기서 내가 끝나지 않으면 이게 재료가 준비가 안 되는 거라 이걸 이게 알게 하시다. 아, 내가 끝나지 않으면 아멘. 드러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긁어보던 그 상태를 드러내야 내가 정말로 할 말이 없는 자로 드러나야 내가 선악가로 드러나야
내가 할 말이 없어야 들었을 거 아닌가. 아멘. 왜 그렇게 토가 많이 이유가 많은지, 왜 그리 꿈이 많고 욕심이 많은지. 이 천국에 어차피 예수 믿을 거 천국에 가서 그때 몰랐으니까. 이 자리인데 처음부터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지. 근데 예수 닮고 한미천 잡으려고 너무 이 길을 다 듣잖아요. 나는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지금 옛날 생각하면 참 재밌는 게, 나는 뭐 바울이 그 방언을 말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말하는 것을 감사한다고 했는데, 나는 바울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말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방언만 했다니까. 네, 방언만 하고 살았어. 그러면 막 이게 막 열리잖아요. 막 연계의 막 비밀이 자꾸 열리고니까 신이 나가지고 더 하고 막 은사도 나타나고. 그러면 뭐해 그게? 그러니 완전히 막딴 길로 간게딴 길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로 이끄시는데, 나는 자꾸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쉴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을 정체를 드러내가 십자가에서 너는 사탄이야, 너는 죽은 자야, 너는 끝난 자야, 이렇게 자꾸 이끌어 가시니까, 네가 바로 선악과 먹은 아담이야. 그래서 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죽은 자야. 이렇게 딱 하니까 아니라고 할 수가 없지. 다 드러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를 통해서 보고, 말씀으로 알고,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바라봐지니까, 이제 형제 자매들이 이제 보이는 거라. 교회가. 형제 자매들이 경쟁 상대가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한 지체로서 저렇게 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설교 말씀도 듣는 사람 있고, 전하는 사람이. 그둘다 하나라.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떤 게 좋게 보이면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지니까, 내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피나든지, 내가 없는 사람으로 딱 바뀌니까 살맛이 나대. 아멘. 그러니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없어지니까 모든 걸다 버려도 항상 마지막에는 내가 남던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없어지니까 저분이 내가 없는 분이구나.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던지. 내가 없으니까 살맛이 나는 거라. 아멘, 나만 아멘. 지나갈 일도 없고, 체면 꾸길 일도 없고, 배알 틀릴 일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네. 아멘.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그서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전에는 경쟁 상대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 형제 자매들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말씀이 안 주시면은,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안 주면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구나. 아멘, 그래서 아멘. 각 지체들이 있지만, 전부 받은 그 소유대로, 기능대로, 당신의 목적대로 이렇게 쓰시는 게 이렇게 보이니까, 한분한 분이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보이는지, 이게 우리가 생각으로만 했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정말로 이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뭐, 조금만 만나면 평화하지만, 평화가 됩니까? 지금까지 내 평화 말면 평화하지, 뭐. 평화하고 난 다음에 전쟁했거든요. 세상에서 도저히 안 돼.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셔야 이런 세계 우리를 이끄신다는 게 알아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우리 이일레 목사님을 이렇게 다루셔가지고 가난하게 하시고 그 약하신 분을 더 가난하게 하셔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오픈도어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오시오. 이렇게 풀는 게 이게 절대적인 비결이잖아요. 일반 기독교는 이게 있을 수가 없어. 그렇지. 어디를 파괴될까 싶어가. 대구교회는 완전히 오픈도어잖아. 아멘. 아무나. 그래서 다음 마음껏 이렇게 당신 자신을 표현해라. 얼마나 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감이 없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는 거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완전히 개방할 수 있어요? 없잖아. 아멘. 그래서 말씀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혀 나는 문제를 안 보여. 어떤 것도 문제를 안 보여. 아, 이게 우리가 거쳐가야 될 이게 하나의 과정이지 전혀 문제로 안 보이더라고. 이렇게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조성하고 당신의 목적 안으로 이끄시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오늘 또 우리를 한 몸으로 그 각자에게 그 선물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각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 내가 아멘. 주신 만큼, 내게 주신 만큼 이해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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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영자누님. 영자누님. 영시 형제가 먼저 하세요. 어. 그럼 제가 할까요? 오늘 김 목사님이 에베소서를 계속 하시면서 우째 우리 교회에 시의적절하게 꼭 맞는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시는지, 결국은 근원이 하나다. 한 주님이다. 한 하나님이다. 그것이 모든 근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사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후사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잖아요.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바 되면 그분 안에 포함되어 버리잖아요.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바로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도 사람을 짓자 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요즘 우리 교회의 화두 중에 죽음, 십자가잖아요. 죽고 다시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할 것이 죽고 살아야 할 것이 살아있는 사람. 죽을 것은 죽고 살 것은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 우리 교회 화두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이 사람 안에 있으면 연합 안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죽고 다시 살았다는 말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말이니까. 그리스도는 머리잖아. 머리가 살아있는데 그 몸은 저절로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토요 집회의 색깔이 다르고 일요 집회의 색깔이 다르다고 완전히 갈라졌다고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게 보이거든요. 토요 집회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또 사용하시고 일요 집회에서 전체적으로 아우러지는 이 말씀은 온 교회를 하나로 묶어가는 그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단지 근원이 어디냐면 오늘 성윤누님도 나와서 간증을 하셨지만 목사님이 지금 있는 그 위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라는 그 한 사람 죽을 것은 죽고 살 것이 살아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사람은 살아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죽은 사람 아니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살아있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생명에 대해서 살아있고 선악에 대해서 죽은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와 한몸된 사람은 하나일 수밖에 없죠 뭐 표현이 어떻게 되든 간에 구속 안에 있는 사람 죽고 다시 사신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한 몸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오늘 뭐 줄기세포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줄기세포는 특정한 어떤 성격이 아니라서 내 세포에 가면 내 세포가 되고 폐에 들어가면 폐세포가 되고 하듯이 이 그리스도는 무생무치 어디 가도 그 사람을 살리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 오늘 성윤누님 간증 속에서 목사님 많이 우셨다. 자기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형제들로 만나면 많이 안타까워서 우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은 만져지고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당신 안에 새로운 것이 왔어. 전에는 희미했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밝히 보여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의 운명이 나다, 너다, 우리다 하는 그것이 안 먹히고 소란되고 시끄러워지고 거부가 되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 너무 심히한 탓고 하셨구나 하는 그 마음이 알아줘요. 목사님 당신의 열매를 주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불이 타다 보니 걸음이 많이 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서 싫어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성숙하면 이 생명이 성숙하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성숙하기만 하면 다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너무나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홍시가 되면 다 해결되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또 감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물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몸은 하나지만 모든 지체들의 기능 역할 기능은 다 다르다. 너무나 아멘이잖아요. 오늘 순열 자매도 고백을 했고 진희 형제도 고백을 했고 박금희 자매도 고백을 했고 다 했지만 정말 우리가 가는 곳은 구속주이신 근원이신 그분 안에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야. 한 몸으로 만나지고 한 몸으로 부르심 받고 한 몸으로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누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한 몸이니까. 이 한 몸 안에서
건축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조금 전에 상훈 형제가 말한 것처럼 교회를 집을 지으려면 재료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 재료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죽고 다시 산 사람이라. 이 교회 건축의 재료는 죽고 다시 산 사람. 하나님께 속한 것만 살아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 사람은 다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재료예요, 재료. 이 재료를 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니까 교회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되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죽음의 향기, 그 죽음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아무도 거부 안 해요. 귀신같이 알아요. 죽음의 향기가 나고 죽음의 권세가 나오고 죽음의 영광이 솟아날 때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굴복해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먹고 마시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부족할 때는 거름이 나고 시끄럽고 반발이 나오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 중에 영광을 보고 간다. 영광. 좀 모호한 표현이지만 이걸 가장 친근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름답다. 영광이란 말은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님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옛날에 우리 이 노래를 많이 불렀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게 뭐냐? 이 영광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영광인 거예요. 죽음의 영광. 죽음의 향기. 이 땅에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치료는 향기 치료라네요. 향기 치료. 뭐 그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가장 향기로운 거는 사람을 살린다네요. 그게 사향 향기 치료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안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 죽은 자들이다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듯이 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은 죽음의 향기밖에 없어요. 이 죽음의 향기가 영광으로 죽음의 향기가 모든 사람을 살리듯이 십자가의 죽음의 향기가 나오면 그 간증이 나오면 그 영광이 나오면 다 따라갑니다. 다 먹고 마시게 됩니다. 저는 오늘 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화답하고 싶었는데 오늘 또 여지없이 잘렸어요. 시간이 안 되는지. 근데 결국은 선물의 분량대로 집을 건축하는데 부르심을 다 받았지만 그 재료는 죽고 다시 산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운명으로 나타난 사람. 그 운명이 내 운명이 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재료가 되고 건축이 됩니다. 이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죽음의 권세에서 죽음의 향기에서 우리가 다 살아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죽음의 향기가 죽음의 영광이 죽음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때 모든 사람이 함께 건축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 없어요. 누님 하세요. 고맙습니다. 왜 영시 형제 그 화면이 꺼졌었어요? 이 얘기 말씀하실 때. 예? 예? 말씀하실 땐 화면이 꺼졌다고. 지금은 잘 나오네.
그래요. 예, 제가 이제 할게요. 오늘 제목이 선물의 분량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량대로 살면은 무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분량대로 먹어서 선악과 세상에서는 절대로 분량대로 못 살아요. 분량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목사님은 생명의 세계는 분량대로, 목사님의 눈에는 전부 다 온전하게 보여요. 그냥 분량대로 사는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보죠. 온전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온전하게 보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나는 것처럼 그 소리가 잘 안 들,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아 그래요? 예. 예. 너무 뭔가 감이. 아 이제 잘 들려요. 아, 이제 잘 들려요. 그 분량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람을 위축되지 않고 그저 살 수 있게 하는지, 우리가 교회를 만난 이것이 보기잖아요. 내가 오늘 교회에서 그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야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가 신기하다 하면 그 누구라 그 서금자 자매가 간증할 때 그 나와서 그 인사하면서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서금자는 자기 귀에 거슬린 사람은 그냥 안 되잖아 그죠? 전부 다 따지고 해결하는 사람이다. 받아치기 받든지 그냥 안 지나가는데 눈에 웃어 너무 신기해. 아무 소리도 안 살대. 그죠? 그래서 그 경섭이 형제하고 너무 그 한번 그 물어봤어. 하도 그 서금자가 고집이 센 사람인데 잘 살길래 물어보니까 누님 소리가 들리다 들리다 해요. 들리다 해요. 예, 전화기가 아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있어. 가까이 있어. 가까이 하는데. 아 예, 잘 들리는데. 잘 들리는데. 그 경섭이 형제가 내가 물어봤어요. 한번. 어쩌간에 소리 없이 그렇게 잘 사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서로 자기 그 부담 해서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하더라고. 이게 전화기가 그런데 저기 전화기 있네. 아 여기 다 우리 형제가 지금 발표하고 있어. 저걸로 스마트폰 저걸로 하고 있어. 아이고 내가 할 수 없이 이걸로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오늘 그 두부 그 한 부분은 경기하고 순위대하고 그렇게 안 맞으면서도 같이 이제 잘 살았잖아. 잘 사니까 영광스러운 날이 오대. 정기가 하는 말이 나는 두 가지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는 목사님 맞는 거고 하나는 자기 자매 맞는 거라고 참고 사니까 지금도 그래요? 잘 안 듣게요?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 그런 거 이게 전화기가 그래 그럼 다음에 전화 좀 할게요 오늘은 안 돼 아 지금 그대로 하세요 지금 그대로 하세요 그런 그 정기 그 정기를 그 자매 그 정기 형제가 또 이렇게 참고 살다 보니 좋은 날이 오네요 하는 거 교회는 참 신기하다 그 참 참고해 그 부부가 사는 걸 보면서 얼마나 신기한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분량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그 생명이잖아요 막 지체는 많으나 그 기능은 다 같지 않다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분량대로 사는데 몸에 그 분량대로 사는데 기능은 다 각각이라고 생각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 각자 기능대로 사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왜 기능 그 기능이 그 각자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교회 건축 때문에 그래 교회 된다 해서 그 죽음으로서 건축 제로가 된다 한 것처럼 우리가 건축 제로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큰 집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그 집이 되어 들어가잖아요. 이 집안에는 어떤 것도 제로로 다 쓰이는 그기잖아요. 죽음의 제로로 교회 한 모퉁이로 이렇게 살게 하시고 그 우리가 건축으로서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지어졌구나 하는 것처럼 교회는 어떤 그 예수의 영이 흐른다 해.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이 흐름으로 인해서 지체들이 각자 자기 맡은 데서 얼마나 허리 없이 그래도 잘 흘러가는지 우리 교회만큼 잘 흘러가는 교회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직 조금만큼 살아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가지고 하나 우리에게 그 부담 없이 생명이 흘러가는데 너무 잘 가는구나. 우리는 우리 생명이 아니라면 우리는 발꿈치를 치고 따라가기도 바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생명대로 사는데 이런 교회가 있어야 우리가 아까 이 서로 다툼을 통해서 서로 온전해진다. 우리가 그 다툼을 했지라도 온전해지기 위해서 다투는 거잖아요. 그냥 다투는 거잖아요. 그 다툼이 있어야 그 온전해지고 아까 느꼈다 안 느꼈다. 그 원색 형상태. 그 너무너무 보면 그 옳은 관정인데도 그 자기가 그 무릎 꿇고 그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교회는 온전해지는지 그죠? 아멘. 아멘. 세상은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툼이면 완전해져요. 부르심에 합당한 그 교회로 지어져서 얼마나 그 생명으로 사는데 너무너무 풍성한 교회로 오늘 전화기가 잘 안 듣긴다면 이것만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 그 부진에도 있겠어요. 그 전에도 이렇게 간장할 때 잘 안 듣겠어요. 전에는 잘 들렸어요. 전에는 잘 들렸어요. 그렇지? 내가 이거 이걸 안 해서 그런가? 하면은. 근데 거의. 들리는구나 30%. 그러게 그런가 보라 이게 그래가지고 전화기를 바꾸려 하는데 지금 아직 조금 못 하고 있는데 전화기로는 내가 절대 간전 안 하거든요. 여기 할 수 없이 주일날은 그거 컴퓨터를 못 쓰기 때문에 내가 우리 현대가 쓰고 있어. 줌에서 하실 때는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은 계속 잘 되네요. 지금은 계속 잘 돼. 그러면 내가 저거를 꺼놔서 그런가? 아 그런 모임이다. 비디오 또 예, 다음에 다시 할게요. 예. 예. 아멘. 아멘. 언니 이쁜 얼굴을 왜 이렇게 늦게 보여줍니까? 아이고. 선물이 제가 할게요.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그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신다 이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이랬는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 하나님의 집에 세우는데 서신다 하는 것이 인류에게 주신 큰 사랑이라 했잖아요. 최고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이제 우리가 쓰일 수 있다 하는 것이 참 인류 지구의 참 복이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아까 정철 형제가 뭐 교회를 떠났다가 뭐 이래 왔는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옛날에 1층에 그 효영 형제 살고 2층에 정철 형제 살 때 한번 그 놀러 갔다가 수희 따라가 이제 2층에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 이제 은숙이 이제 아기 키울 때 한번 올라가 보니까 뭐 이 담벼락에 뭐 아 뭐 뭐 먹이고 뭐 소변 갈고 오줌 갈고 막 빡빡하게 붙여져가 있더라고. 그래가 내가 나도 보고 나도 같이 애를 키우지만 놀랬어. 꼼꼼하게 뭐 이렇게 나는 보면 안 적어도 되는 걸 막 다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저리가 위에서 하는 속으로 말을 안 해서 아이고 좀 살기 힘들겠다 이제 이래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 좀 힘들겠다. 내 혼자 속으로 이래 이제 생각했던 게 이제 얼핏 기억이 나는데 그 우리에게 모든 오는 환경이 아까 그 주얼이하고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저 주얼이 요새 내 이제 나가 간증을 하는데 전번에 우리가 한 1년 같은 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친해져갖고 그래 이제 어제도 주얼이 나와 간증하는 거 듣고 수요일도 듣고 이래가 주얼아니 요새 막 뜨네 이 카미서 그랬더만 이제 대충 지가 어떻게 교회 생활 이제 어려운 점도 하나 되지 못한 거기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 걸 아니까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더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니까 참 그 어려운 환경도 참 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러면 아멘.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뭐 외식도 하고 뭐 놀러도 가고 관광도 가고 뭐 교회 생활 적당하게 할 건데 진짜 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거의 그 갈급함 때문에 더 그 예수께로 가게 한다 하는 것이 너무 이제 그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이제 참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정처의 형제도 참 그 하나 되지 못한 그 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선에 지금 순승기미로 하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진짜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마 그거 제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라 딴 거보다도 그게 최고의 성공이라고. 그래 내가 전번 우리 선녀가 이제 올해 1학년 이제 입학을 해가 한 2년 코로나 뭐 있고 우리도 장사한다고 바빠가 대전을 통 못 갔거든요. 그래가 2월 말에 이제 입학한다 걔가 갔다 왔는데 간 김에 이제 은주한테 들렀어요. 사모님 집에. 이제 아무도 못 오게 한다 하던데 내가 대전 왔다 하니까 이제 오지 마라 소리를 참아 못해가 이제 겨우 아무도 대전교회사 직구들도 아무도 못 오게 한다 하더라고. 아유 가가보이 진짜 나는 뭐 퇴원했다 걔가 이제 그냥 뭐 좀 도와주면 사는갑다 이랬는데 진짜 눈으로 보니까 막 기가 차더라고. 기가 찬데 그리고 내가 야 그 줄기세포 하면 안 되나 이랬어. 줄기 이제 경초가 4, 5, 6, 7인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도 의사고 하니까 그 친구가 줄기세포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됐더나 줄기세포 하면 안 되나 이러니까 아직은 의술이 안 된대. 그거를 하면은 암도 같이 자란다 하더라고. 줄기세포를 해가 그 지금은 아직 이제 안 된다 하더라고. 근데 목사님이나 저나 5년 전에 벌써 죽었을 사람 아닙니까? 저도 그때 나도 지금 이제 머리에 기계를 박아가 지금 물을 계속 빼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라. 지금 현재의 의술이 아니면 나는 5년 전에 죽었을 사람이잖아. 지금도 이거 기계가 돌아가고 있거든 머리에. 물을 빼주니 복강으로 빼주니까 지금 살고 있고 목사님도 가갖고 뭐 일산화탄소로 빼주니까 지금 기계로 빼주고 물을 빼주니까 살잖아. 그건 벌써 죽을 사람인데 참 그 또 줄기세포도 언젠가는 그 정복할 때가 아니겠어요. 그거 하면 이제 이렇게 마비된 사람들도 그럴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시대가 앞으로는 올 건데 아직은 암도 같이 자라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원이 하나라 했잖아요. 근원이 우리 그 성령은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이고 교회를 이룬다 이랬는데 성령이 예수를 알게 하는 영도 하나인 거라.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고 뭐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뭐 시끄럽고 뭐 어떤 문제가 다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근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로 다 통일돼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고 근원으로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하나로 만나진다 이랬거든요. 근데 요새 우리 교회를 이루는 말씀이 진짜
제로에서 1도 안 올라가가 있잖아. 제일 바닥을 딱 바닥이 밀착대가 제로에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다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인 거라. 그 자리를 벗어나면 1이라도 높아지면 다 각자 떨어져서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 주월이가 그 수요일날 나와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가 처녀 때도 엄마하고 하나가 안 됐고 또 뭐 크면서 결혼해서 남편하고도 안 되고 또 교회 와서는 또 자매들하고 하나가 안 되는데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를 그냥 들을 수 뿐인데 그 모든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이렇게 잡담하고 뭐 마음 아프고 이런 게 다 떠나가고 그 이상하게 이제 하나로 만나지는 접점을 알았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체는 많은데 몸은 하나고 그 많은 지체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몸 안에서 이제 그 예수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그 다 빼고 생명 하나만 남은 그 자리에서 만나질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참 그래서 복음일 수밖에 없고 그 선악과에 사로잡혀서 사탄에게 그 팔려갔던 사람을 도로 이제 사로잡아서 안 그러면 팔려 안 가면은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에게 팔려갔던 사람을 다시 사로잡아서 그 하나님의 그 몸을 건축하는데 쓰신다 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그 교회의 선물로 이렇게 그 다 돌이킬 수 있다 하는 거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쓰시기 때문에 기약하지 않는 지체는 하나도 옛날에 목사님 뭐 고린도전서인가 할 때 그 교회 바닥에 끔이 있는데 끔을 종이에 갖다가 버리는 그것만 해도 교회에 도움을 준다 이랬거든요. 교회에 쓰인다 이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도 사람이면 아무것도 못해도 진짜 사람이면 교회 간증을 못해도 간증을 해도 뭐 헌금을 해도 헌금을 못해도 다 그 예수 안에서 만날 점이 있다 하는 것이 그 나라 안에 다 있다 하는 것이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이제 그 1이라도 올라가면은 뭔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면은 다 분열이 되더라고요. 나도 이제 아들하고 아들이 나가 살아갖고 아들하고 뭐 1년에 한 몇 같은 대고 살지만 뭐 지 놀기 바빠가 잘 안 와요. 겨우 명절 때 와도 뭐 한 시간 있다가 가고 뭐 몇 번 못 보는데 장사하니까 매일 만나니까 미치겠더라고.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는 도와주는데 맨날 잔소리 듣는 거라지. 맨날 잔소리 듣고 물에 캐이고 도와주고 뭐 때문에 이래 맨날 물에 캐이고 살아야 되는가 이랬는데 이제 지금 한 1년 됐잖아요. 집도 이제 뭐 엄마 아빠 개조시키려고 해도 안 되고 우리도 아들 개조시키려고 해도 안 되고 그냥 대충 사는 것 같겠죠. 그러니까 뭐 완전하게 연합은 안 됐지만 그래도 이제 그래도 가게는 굴러가고 좀 뭐 그냥 많이 편안한 상태로 지는 지일하고 그래가 그 나는 이제 그 우리 아들이 공부를 놓쳤기 때문에 많은 방황을 했잖아요. 대학교를 9년 만에 졸업하고 뭐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 공부를 놓치니까 모든 뭐 이래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런데 어쨌든가 1년 하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서 가기를 지켜준 게 고맙고 결석을 하루도 안 했거든. 결석하면 이제 우리가 힘든데 지가 어쨌든가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만 도와주면 되고 좀 머리 개이면 뭐 반격도 했다가 머리 개이기도 했다가 그런데
그런데 이제 서원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어쨌든가 직장이 생겨서 정상적인 생활하는 게 감사하고 진짜 뭐 결석 안 하고 오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면 더 원이 없는 그래 하나님 이 형제가 너무 귀한 게 우리 아들 예수 이야기 하면 안 듣거든 안 들으니까 이 자리가 형제들이 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라요. 아멘. 귀한 자리인지 모르고 이렇게 단체적인 표현 안에 내가 한 점으로 있다 하는 것이 모든 형제들이 한 점으로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 하는 것이 이게 감사하고 예, 오늘 순장님과 이 순원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일 시원합니다. 제일 시원합니다. 아이고 또 소박이 또 나갔네. 또 나갔네. 바쁜 모양이다. 일하고 있다. 영자 누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아직 전화기 문제입니까? 다음에 제가 해볼게요. 예. 예. 오늘은 전화기 때문에 그런데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얼굴은 비디오 키면 되는데 비디오는 안 켜서 안 됐었는가? 이제 보이네 얼굴. 지금 엄청 잘 들리네. 이제 잘 들리네. 비디오 꺼서 그런가 보다. 그럼 다음에 비디오 켜고 할게요. 너무 인물이 못생긴다. 아이고. 누님만큼. 이쁜 사람 또 누가 있는데. 말이 그렇게 되나 봐요. 그전에 전화기로 하니 아멘 예수요 누구죠? 아 그건 접니다. 아. 그래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못 들으신 분들 제가 연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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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즐거운 주의날 마무리 잘 하시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아따 오늘 영숙자매 시원합니다. 예. 그럼 이만 들어가겠습니다.